자, 우리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음향받으시기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 속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남아있는 전노백여미 전도 종교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입적 그리스도의 응답 누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가 세계 빌드 교육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적 그리스도와 화가 되고 있사오나 우리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은 자와 이기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저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작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완전한 주님의 교회여 완전한 주님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천만천구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에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길에 온전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저주의 신의 사탄왕령이신 내 신의가 믿음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저주의 신의 사탄왕령이신 내 신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이렇게 두 완전히 막시자리 날지어다. 저울에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불살라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존귀한 자 되어지게 하시며 존귀한 열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페이퍼 한 시간 안에 이거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교회와 남은 자와 이기는 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남은 자, 이기는 자. 자,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쌍가루 1번에 믿음의 고백과 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곧 반석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죠. 자, 이 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다, 생기 있는, 살아있는, to live,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시몬이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알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론 지식적으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뼈저리 내 것으로 만든 알미예요. 아시겠죠? 우리 한글 개혁은 한계가 있으니 이왕이면 원어 성경 계속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게 어떤 복이냐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복 중의 복. 모든 것들이 다 복인데 그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 자체가 blessed 이렇게 표현하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고요. 다른 게 반석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21세기에 개척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예. 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많이 채워졌어요.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
네, 지금 이 시대에 개척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터치하지 않으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이 구멍가게처럼 그냥 열었다가 폐쇄했다가 열었다가 폐쇄했다가 그런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백 위에 내 믿음이 됐을 때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이니까. 자, 18절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어떤 믿음에 위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핵심 내용을 몰라요. 구약의 말씀, 왜 이 약속의 말씀 주셨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표로서, 그림자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신약의 말씀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목사들도 놓치고 성도들도 놓치고 교회들도 놓치고 놓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많이 해요. 놓치다 보니까 파티 많이 하더라고요. 놓치다 보니까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놓치다 보니까 음식 많이 차리더라고요. 놓치다 보니까 뭐 많이 주더라고요. TV 주고 냉장고 주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리적 신앙인들도 구원의 방주에 와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그 수준의 열매는 남은 자가 되기 힘들어요. 이기는 자가 되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새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상태로는. 그런데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그 중간에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빛이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 물론 다른 버전에도 음부의 권세로 나와 있어요. 자, 음부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지만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에도 권세가 아니라 문이라고 많이 표현돼요. 프로트레포마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문, 대문. Gateway, doorwa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 떠오르죠? 리브가가 떠오릅니다. 오라버니 라반이 리브가한테 너의 씨앗이 대적의 성물, 원수의 성물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왜 성문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문을 통해서 대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 대적의 성문을 얻어버리면 우리 정복하기 쉽잖아요. 뚫고 가기 쉽잖아요. 그죠? 전쟁을 치러도. 그렇듯 음부의 세력들이 열고 닫고 하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그 도어웨이에서 강력하게 그들이 역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다른 게 반석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적인 반석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 만들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옥 마루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가집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했잖아요. 그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불러내었다는 거죠. 하늘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전 우주적 관점에서 교회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전 우주적 관점에서는 뭡니까? 내 교회, 네 교회, 물론 몸된 교회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전 우주적 관점 속에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주라고 해서 저기밖에 우주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고 이 땅 위의 교회죠. 전체적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쌍가로 2번의 주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할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으면 디모데에게.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달한다 이겁니다. 메시지를 준다 이겁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건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건물을 호화롭게 지을 이유도 없어요. 돈 아까워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을 수 있지만 차라리 사는 게 나아요. 부신자 건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이 좋은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이 나와 있는 거 이거, 왜냐면 저 예수님의 집을 지을 일꾼이니까 이 이름을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교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타깝게 됐구나 하고 안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결국 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건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솔로몬의 성전 얘기하면서 나를 왜 여기 가둬두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지가 내 발등상인데, 이 땅이 발등상인데, 그죠? 터다, 이겁니다. 진리의 기둥이면서 진리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이 집이요. 어떻게 표현되냐? 오이코스라고 표현해요. 집에 다른 영적인 내용.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 미국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헬라어 기본적인 문법 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뭐 저한테 한 말은 아니겠죠. 저는 자랑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뼈저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이사 오면서 터미널에서 화장실에 들렸는데 누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귀신하고 속삭이는 사람 많아요. 영적 문제 잡혔어요. 제가 딱 알아차렸죠.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도사였어요. 전도사. 자, 18년 동안 전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무당은 아니고.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영접을 하든 안 하든 복음은 전해요. 그리고 아 싫어요 됐어요 하는 사람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진하게 전하고 나와요. 이제 손을 씻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접근했죠. 그러면서 아,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경찰서 끌려갑니다. 아우 제가 경찰서 가는 것도 영광이죠. 그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게 그 육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익산의 현장을 놓고 기도회 왔잖아요.
이 메시지도 여기 처음 전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보통 이렇게 한 2시간 이상 투자 안 해요. 근데 농담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주여 이거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요? 저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솔직히 이런 분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현장 가다 보면 띄워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십시오. 침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은 그대로 부어주세요. 한 2시간 투자한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30분 투자해요, 저. 여하튼 우스갯소리고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도 총동원합니다. 비례해서 동원합니다. 제가 전도하는데요. 욕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해코지 당한 적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질내는 정도? 근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찔복찔복 이렇게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웃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면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삶 속에서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죠. 세밀하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 생명을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연장은요, 거주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거주한다. 거주하는 곳 또는 신전을 의미하는데 거주에 집중해보세요. 집에서 거주한다. 자, 우리 끝날에 정말 남은 자가 됐어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어디서 거주하실까요? 도래할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발견이 되죠. 오늘처럼. 자,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감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아멘. 결국에 이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살펴볼까요? 너무나 큰 경건의 비밀. 경건 경건에서 윤리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으셨고 나그네도 들어가셨었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란 말이죠. 쌍가로 세 번째,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 여기 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천사 또는 메신저를 의미하죠. 자, 첫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요, 제 메시지 들은지 모르시겠지만은 1차적인 관점에서는 로컬 처치에 보내신 거예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 사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일곱 종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 로컬 처치 지역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죠? 2차적인 관점이 더 본질이죠. 마지막 시대 관점에서 마지막 끝날의 관점에서 봐야 될 일곱 교회고 일곱 사자란 말이에요. 자, 일곱 수의 개념 아시잖아요. 완전수죠. 할렐루야. 완성되어질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완성되어질 주님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자들은 물론 성령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는
천사들을 활용하시죠. 천사들이 깨달음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엔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메신저를 또 의미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일곱 영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영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숨,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 지금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육신에서 무엇이 끊어지면 영혼이 나간 상태입니까? 무엇이 끊어지면? 끊어지면. 뭐 의학적인 관점 말고. 여기서의 관점.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숨이 끊어지면. 자, 결국 이 푸뉴마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면서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는 숨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육신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숨이 붙어있죠.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원래 인간이 원래 행복을 영생의 몸으로 누려야 되는데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저주예요. 죽음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원죄 때문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 때문에 온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부활이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변화를 꿈꾸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왜 하나님께서 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알게 됩니다. 그 가치 모르고 예배당 다니면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 분복이 임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놓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요, 교회 부흥 바라지 않아요. 무슨 부흥? 저는요, 무더기 부흥 원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소수 정예 부대의 특전사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약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변화의 영광까지 쟁취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는 귀하단 말이죠. 어제 제 일기, 전도 일기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가요, 제가 뭐 공적인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친구가 자폐아예요.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심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화는 되니까. 근데 편집증이 좀 심하죠. 실은 잠깐만요. 제가 자폐증이 이사님. 자폐증이. 나중에 얘기하시죠. 지금 시간 제한돼 있으니까 지금 다 공개적으로 다 나갑니다. 자, 그 적어 놓으셔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 현장에서 만난 친구죠. 예수님의 영을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그 친구는 바로 교회로 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안 와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모르겠어요. 저희 시간표가 안 돼서, 진짜 제작감이 우르르 안 오는지도 몰라요. 시간표가 안 돼서. 여하튼, 잘 안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양육되어지고 계속 메시지 전달하고 확립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꽂혔어요. 각인이 됐어요. 너 왜 참평학교에 오니? WCC 교회도 다니면서 왜 참평학교에 오니? 네, WCC 얘기한다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친구 하는 말이요.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혈육이 가르쳐서 된 겁니다. 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셔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는 하는데 더럽고 추악한 이 시대인데 제가 5절에 메시지하면서 제가 진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진하게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얘기했잖아요. 캐나다는 동물하고도 결혼을 해요. 3개월 전에 합법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의하에,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 가자도 불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네. 본인들이 서로 원하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네, 그나마 미국은 나아요. 미국도 엄청 퇴폐 문화 심각하거든요. 우리도 아주 은밀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자 그 동성 연애자, 이 동성 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포장된 단어예요. 더 원색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남자 셋이 서로 사귀는 남자 세 명이 미국에. 근데 이제 남자로 만족을 못하니까 더 큰 쾌락을 원해서 마구간에 간 거예요. 마구간. 그래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그게 또 되겠어요? 장이 터져가지고 앞뒤로 피바다가 된 거죠. 결국에 한 사람 죽었습니다. 죽어서 미국에서 수간금지법을 결정한 거죠. 그나마 미국은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그런데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또 가요. 또 가서 잡혔습니다. 닭하고 하죠. 개하고 하죠. 말하고 하죠. 소하고 하죠. 완전히 이거는 그게 인간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구원의 길은 아니었지만 유교 문화권 이어서 다행이죠.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제 원색적인 복음이 왔으니까 계속 복음화 시켜야죠. 계속 뿌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려고. 뿌려야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닙니까? 이따가 뿌리는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좋은 것만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얘기만 좋아하고 윤리적인 얘기만 좋아하고 희망 없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화가 되고 있는데 251개국 울퍼버리세요. 그냥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전반적인 영역이 적그리스도 화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가 됐든 예수님의 새 집의 언약을 쟁취할 사람 남은 자, 남을 자, 이기는 자, 이길 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그런데 기존 신자는 좀 쉬워요. 말씀이 그래도 좀 있어서. 불신자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영접 메시지 할 때 새 예루살렘 성 메시지 너무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당신 죽고 부활하고 싶냐? 살아있는 채 영생체로 변화하고 싶냐? 안 죽고 싶지요. 그럼 이거 놓고 기도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진리의 내용을 각양각색으로 먹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입만 전도제자 아니고 진짜 전도제자. 놓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8시. 금방 가죠, 이렇게. 아유, 세상에. 지금 몇, 2페이지 했는데. 자, 나중에 묵상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집에 가서 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듣는 거하고 또 읽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면 듣는다는 개념은요. 전파하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르쳐드렸죠. 캐리그마예요. 자, 말씀이 세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로고스, 둘째 캐리그마, 셋째 레마.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는 그 묵상되어져서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캐리그마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구가 사자가 정말로 원색적인 빛을 누려야 그 빛도 원색적으로 나한테 비춰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레마. 네, 강력하게 후벼가지고 비수 이상의 성령의 검으로 꽂히는 메시지 그 레마라고 하죠. 레마의 종류 중에. 그래서 캐리그마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 읽는 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 이 푸리마는요, 푸네오에서 옵니다. 숨 쉬다, 바람이 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몇 명 제자들한테 성령 강림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시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영의 개념과 숨의 개념, 저도 그 이상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라. 이 육신의 관점에서 이 숨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숨을 잘 지키세요. 담배 백날 피는 분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다니까. 저희 아버지도 꼴초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 담배 말고 그냥 전자담배 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제가 용돈 드리면 본인이 담배 사시니까. 그나마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주셨지만 걱정돼요.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영혼의 호흡도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려면 숨을 깊이 들이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아주 스프레처하게 성령에 딱 잡혀가지고 하려면 숨이 이 바탕이 돼야 해요. 할렐루야. 숨을 깊이 잘 좋은 공기 많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축복할게요. 여러분 영육간에 연결되는 개념이고 일곱은 완전수, 일곱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일곱 영, 보좌 앞에 계신 그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일곱 교회의 두 번째 계시록 13장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려냐면 생기. 이 생기 영어에 뭐라고 나 있습니까? breat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말씀 16절 말씀에는요.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상에게 들어가는 생기도 푸뉴마예요. 푸뉴마. 호흡 내지 생명의 호흡으로 표현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호흡을 하는 존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앞에 표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네. 우리 변화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으실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말 그대로 The Spirit of God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도 푸뉴마로 떠요. 같은 개념이에요. 영. 네 번째 계속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왜 5절까지 제가 정리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나타, 일어나다, 부활하다. 충성된 증인. 자, 우리 충성스럽게 증인다운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찔리시죠? 네,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여기 시험 들지 마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쟁취하면 되니까. 자, 이 충성되는요, 피스토스, 충성된, 믿을만한, 신실한, 진실한, faithful, believing 이 개념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페이드웨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이죠? 확신하다. 동의하다. 자, 어떻게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갔죠? 인정함 이러라. 동의했어요. 확신했어요. 아멘했다고. 진짜.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의존했단 말이에요. 페이드웨에서 자, 결국에 예수와께서 충성된 증인이셨는데 누가 충성된 증인일까요? 언약을 확신하고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쟁취하고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한테 너는 환상에 젖어 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정말 우리 정말 폭포 갑니다. 예.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혈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 17살에 예배당에서 하모니카 부시다가 크리스마스 첫날에 그 밝은 천사가 온 것도 체험하신 은혜 받은 분이신데 언제 깨달음이 오실지 인력으로 안 됩니다. 너무 속상해. 그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쟁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놓치니까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근데 다시 가지만 저도 그 심정이에요. 우리 그래도 가족들 가운데 제자가 한 사람 딱 섰어요. 할렐루야. 같이 현장에서 전도도 해요. 할렐루야. 이 전도제자 세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요거다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 진짜 아무나 못해요. 우리 언제 해야죠? 날 잡아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쟁취해야죠. 봐야 돼요. 우리 자폐 이 친구도, 자폐 친구 이 친구도 저 보면서 아, 목사님 저보다 전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탕 달린 거 이거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 얘야 이렇단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요 무더기 막 교회 막 끌려고 하는 것 노력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그 현장에서 영접시켜야 된다니까요. 영접시키는 동시에 이제 교회화도 시켜야죠. 예배자로 세워야 되니까. 영접되는 즉시 예배자로 세워야죠. 그런데 인본주의 쓰지 말자고요. 지혜롭게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다섯 번째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이름이냐?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충신과 진실이래요. 자, 충신은 충성된과 같은 피스토스예요. 결국 시작이 같아요. 확신하는 그 내용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이름이 됐다니까요. 이름이라고 해서 아무개 멋이기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진실은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데 진실한 참된 이 개념 True Genuine 이런 표현이죠. 이걸 쟁취하면 돼요. 이게 진짜 이름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을 받는 자가 그 현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듣는 게 얼마나 복되십니까? 이 지속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저도 매주는 못 내려와요. 그렇게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시면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선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하튼 거기 서울에요. 수도권에 우리 4분의 1이 다 살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근데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저 여기 카페에서 지금 오늘 주일 메시지 영어 메시지 못해가지고 카페에서 했어요. 카페에서 하고 70여 개국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예요. 네, 진짜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네, 50년? 아니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대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 폴더 시대였지.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자, 이 알레디노스는 알레데스에서 옵니다. 숨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 거. 막 나를 감추지 마세요. 물론 더러운 거는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감추면 안 된다. 포장하고 변장하고 그런 척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막 오바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화시켜서 그 속에서 언약화시켜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감추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숨김이 없는 진실한 중심과 삶이 드러나는 그 자체이신 개념 속에서의 이름이라고. 결국 질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6번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받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말씀으로 간통해야 돼요. 근데 말씀 성경 66권 이 세상에서 누가 다 완벽하게 관통합니까?
자, 왜 이만희 씨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아세요? 자기는요, 다 관통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인 주제에 무슨 관통이야. 예수님이 관통하신 분인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생의 몸이 되어지면 완성되어질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때는 관통이 되겠네요. 예, 그때 안 가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로고스예요. 우리 지금 로고스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접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해진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말이 되어지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죠.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을 그냥 지식화, 이론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화, 이론화의 시간표도 있을 수 있어요. 맨 처음부터 다 이렇게 뚫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불완전한 겁니다.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할렐루야.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이름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새집도 알 수 있죠. 할렐루야. 말씀이 들린다는 건 정말 복돼요. 아주 이거 말씀 전달하고 우리가 아주 답답하고 폭풍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 마음이 좀 오바돼가지고 정말 열받을 때도 많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도구가 답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자, 이 로고스는요, 레고. 자,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여기서 시작돼요. 먹을 것도 앞에 놓고 보면서 먹듯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꺼내놓고 나눠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놓으시고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로고스를 나누시기 위해서 말로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 로고스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누려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 자체가 예수와의 이름이시고 로고스로서 일곱 교회의 성도가 된다고요. 로고스로서 일곱 교회의 성도는 완성되어질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새 집 완성되어질 교회 거기란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게 천국화가 돼요. 근데 단체들마다 공동체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 밖의 세상은 다 사라져요. 성 밖의 세상 성은 존재해요. 이게 천국화가 돼요. 왜요? 새 예루살렘성은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물질이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저도 다 받은 거 아닙니다.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저한테 당하시면 안 돼요. 전 모른다고 합니다.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누가 혼나요? 제가 혼나죠.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는 것만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포럼 하면서, 쉐어링 하면서 제가 전달을 할게요. 네.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일곱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지금 몇 시인가요?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일곱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20절에서 소상히 알려주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의 사자가 angel이라고 표현됩니다.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이 천사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사람이 도구란 말이죠. 주요 메신저가 도구란 말이죠. 마지막 시대의 온전한 일곱 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되지요. 할렐루야. 안 받은 사람보다 얼마나 복된데요.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지금 지금 현재 온사이트에서 지금 듣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복된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주 마귀가 발악해가지고 저를 건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저는 할렐루야 영광 돌렸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 저는요 경찰서는 안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한테 경찰서로 보낸다면서 본인들 경찰서로 안 간대요. 아니 가려면 같이 가야죠. 왜 혼자 가게 하려고 하냐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니까 하니까 도망치더라고. 별 희한한 사람 반대하면서 도망치더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나저나 저는 복음은 뿌렸어요. 샤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모셔봐요. 당신 괴롭히는 귀신 박살납니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네, 할렐루야. 뭐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사건이라 감사하죠. 기쁘고. 네. 저는 또 복을 받았고 더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무한대로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게 하셨는데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네, 로컬의 개념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로컬은 중요하죠. 건물 의미 없어요. 여러분 건물 사랑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섬기듯 교회 건물 잘 치워야죠. 그죠? 누가 치우겠어요? 내가 치워야지. 우리 교회인데. 그러니까 꼭 좋은 말을 하면은 또 다른 분, 아유 그래, 아유 헌신 봉사, 아이고 힘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1차적 관점으로 초대교회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 즉 주님의 천사들 내지 주님의 종들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가 될 온전한 교회, 온전한 메신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집에 입성할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곱 교회의 비밀이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더라고요. 아직 못 만났어요. 언젠가 만나겠죠. 만나면 좋고. 두 번째, 계속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내 사자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mine angel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천사의 역할은 광대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가 성경 용어는 천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천만이 저한테 보내주시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욕심 충만이 내도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는 우상숭배거든요. 탐욕 부리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잘 들이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건 무한대로 침노하시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주시려고 하겠어요? 내 자식 봐도 막 간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네가 이 가치를 아는구나. 그래, 너한테 이거 줄게. 아이고 더 예뻐라. 떡이라도 더 하나 주지. 그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간절히 저는 고대했거든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언제가 기억나시죠? 저는 6학년 때 어른 예배에 성가대했단 말이죠.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권사님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만 제 기도가 딱 됐어요. 한량없는 뭔지 몰라도. 그게 무한대가 됐잖아요. 또 최근에 우리 내림굿을 받았던 그 성도님, 얼마나 존귀한 분, 그 보셨죠? 그분, 안경 쓰시고, 마스크한 그분이, 그 내림굿 받은 그분이에요. 아주 왕마귀 받은 분인데, 왕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깨져버렸대요.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욕심쟁이 같점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 더 좋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와요. 할렐루야. 사업이 더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진심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이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뭔 짓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심판하실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젊은 사람이 구걸하더라고요. 자, 몸은 성성해요. 근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왜 구걸하겠어요?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답을 줘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찜해놓은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되시는 분인데 거기에 늘 계시더라고요. 전도지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를 봐가지고 이제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좀 과자라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득도 별로 없어요. 한 100원, 200원, 300원 주는데 그렇게 주구장창 앉아계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그런 사람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명, 1000명의 정상적인 사람보다 우리 자폐아 그 형제가 저는요 새 집에 예수님의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 참교황교에 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타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통 고백인가요? 보통 고백 아니에요 이거. 그게 아주 이 마이돌핀이 돋는다니까요. 제가 엔돌핀보다 곱하기 100인가 더하기 100인가 마이돌핀이 돋아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죠. 그런데 현장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맛이에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언제가 그 디데이 잡아서 우리가 캠프, 여러분 캠프 좋아하시죠? 놀러가는 캠프. 우리 현장 전도 캠프 하시자고요. 현장으로 놀러 가시자고요. 할렐루야. 네, 맛을 봐야 돼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모든 게 사는 게 기적이니까. 자, 이렇듯이 예수와께서 마지막 시대 끝까지 이길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요. 네, 이 비전을 전달하시는데 쟁취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자, 자, 여자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거든요. 음녀는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회 국제 인적 사회 미디어 교육 적그리스도화를 시키는 음란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단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반대로 여자가 나와요. 이때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뭡니까? 로이포스, 남은 자, 남은 사람들을 말하죠. 레이포에서 와요. 떠나다, 실패하다, 부족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사탄 악령들이 가만둡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제대로 된 거 쟁취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괜히 이기는 자가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자 괜히 서바이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네, 괜히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검과 싸워야 돼요. 이거는 이 검은 성령의 검이 아니죠. 마귀사탄 악령들이 역사하는 검이죠. 오히려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불화가 안 일어나지? 나한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불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진짜 내 것이 된다니까요. 저희 누나가 사명자가 되는 데까지 저희 배영이 부부대가리 자동차 그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을 또 만났어요. 물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만났죠. 너무 아쉽지만 근데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아, 저 가문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네가 교회에 계속 다니면 이혼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거기 시댁 가서도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서도 담대한 믿음. 자, 강하다 담대하다 어떻게 표현했죠?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담대하다는 개념은 말씀으로 확립돼서 요새화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흔들려서 우상 이렇게 제사하는데도 절하고 며느리까지 제사 이게 절을 시키대요. 우리 가문은 며느리 안 시켰는데 아주 센 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이 절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누나 그렇게 하는 것도 우상 숭배야. 그거 안 해도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더 우상 숭배하고 그래. 근데 누나 시간 풀 내가 인정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보고할게.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때가 왔어요. 어떤 계기가 생겼어요? 병만 세력이 덮쳤거든요.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인격적으로 체험됐어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면 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나는 확고하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혼하려면 당신 마음대로 해. 아주 담대하게 나갔대요. 절도 안 한대요. 할렐루야. 네.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자, 아무나 이 쟁취할 수 없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지만 1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린 줄 아세요? 지금도 많이 왕마귀들이 옆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려도 예전만큼 지금은 그냥 뛰어넘는 정도 이렇게 감사하죠. 또 어떤 왕마귀가 역사할지 몰라요. 막 이단이라고 막 정리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뭐 저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막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영지주의 배격, 신비주의 배격, 복음주의자로 할렐루야. 자, 그런데 떠나다 실패하다 부족하다 이 맛을 누리는 사람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라함세샤의 뜻이 뭡니까?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게 라함셋이에요. 라함셋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라함셋에서 떠났단 말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부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남은 자의 응답을 이들이 누린다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자, 어디서 왔습니다? 스펠마에서 왔습니다. 후손. 뿌려진 것, 씨. 본질이 씨란 말이죠. 뿌려진 것. 끊임없이 우리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만 그 씨의 응답을 다른 사람도 누리죠. 우리 역할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단어 안 외워도 돼요. 영적인 은혜, 이 말씀만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인생 진짜 무한대한 은사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 스펠마 어디서 왔습니까? 스페이로에서 왔어요. 흩뜨리다 씨를 봤다. 여러분 민들레 좋아하십니까? 서울에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네, 그 카페 분위기 괜찮아요. 저는 그 70시대는 아닌데 그런 조금 몰라요. 나이 많은 누나들하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다방은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다방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주 그분이 또 이 영상 볼 거니까 안 되겠다. 여하튼 다방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스파오 빼다. 여러분 민들레 그 불어보셨어요? 저 불어봤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흩뜨리다. 스페이로 흩뜨리다 또는 씨를 받다. 받으려면 불어야죠. 뿌려야죠. 그죠? 스파오 빼다. 끌어당기다. 하나님 편에서는 씨앗 중에 씨앗의 이 본질 속에서 진짜 내 교회에 진짜 내 사자를 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응답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은 그 개념 속에 엄청난 어원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잘 묵상해 보세요. 부족하고 실패해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 사탄의 역사로부터 살아남아 주님의 최고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란 말이죠. 계속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집중하는 데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만나도 만나지만 흰 돌, 과연 이 흰 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돌을 받아야 된대요. 실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돌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말씀대로 믿으면 주시지 않겠어요? 네. 또 저는 상징적인 내용들은 거의 잘 안 풉니다. 상징적인 거를 풀더라도 A, B, C, D 얘기합니다. A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적인 거, 실제적인 거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 중에 장르 중에 한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는 흰 돌을 설명하기 전에 계속 21장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까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기는 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니카오,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그런데 요새 많은 성도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아, 우리 교회도, 아니, 이게 말씀 안 드려야 겠다. 아무튼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저 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고 분부기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선자는요 없인 여기지 말래요. 또 이렇게 서지 못한 자는요 이 선자 이해 못하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도 하지 말고 없인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냥 이렇게 바람 불듯이 물 흐르듯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줄 거 들어주고 기도하면 되죠. 그게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 근데 결국에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리고 당연히 봉사도 안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은 10명 중에 9.9명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0.1명 중에 포함된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저도 막 열심히 충만하진 않거든요. 네. 생명의 열정은 있어도 이해하죠. 다 이해해요. 정복해야 돼요. 나를 정복해야 돼요. 아멘.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현실 당연히 정복해야 되지만 결국 내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네. 네.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의 법이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죠. 네. 마귀의 밥이, 마귀의 초소가 내 밖에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다니까요. 네. 죄성이잖아요. 네. 그게 육신이죠. 싸워야 돼요. 싸우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사용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네, 기도하셔야 된다고. 계속 불살라 내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니카오에서는 니케에서 와요. 정복하는 거. 성공에서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뭐가 진짜 성공인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뭐 그것도 성공일 수 있죠. 근데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말씀 깨닫게 해야죠. 그냥 설렁설렁 말고 많이 모으면 뭡니까? 한 사람 제대로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세포 조직처럼 계속 아주 소수 정의의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막 분리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1세대 목사 사라지면 그 대부분 대형교회 깨져요. 자, 7자로 시작하는 서울의 모교회 3만 명 성도였어요. 후임자 바뀌었거든요. 몇 명으로 떨어졌을까요? 500명으로 떨어졌어요. 세상에 건물은요 고딕 양심체예요. 막 석회암 그걸로 만든 화강암으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평일에
문지기 어떤 사찰 아저씨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죽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마세요. 사실 진짜 문제 충만한 분들이 중형 대형 교회에 많이 계세요. 많이 포진되어 계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제가 구교육자를 위해서 봤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독립시켜야 돼요. 독립시켜서 소수 정예에 괜히 막아야 다락방 성경적으로 해야지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막 저기 뭐 강원도에서 오게 하고 제주도에서 오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비행기 타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얼마나 사이버 시대인데 있는 현장에서 거기 교회 공동체 세워서 또 시간표 되면 부교육자 보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 제대로 양육 확립시켜야 된다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겨야 하는데 예수와를 믿어 쟁취할 성공 중에 참 성공은 끝날까지 언약적 믿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승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체로 사는 은사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전도했거든요. 강단에만 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 만났어요.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만남을 가져요. 또 그룹으로 만남을 주시잖아요.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편안하게, 목사들도 편안하게, 성도들도 편안한 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돼요. 24시간 예배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영지주의자처럼. 주일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일부 예배 진하게 드리고 진하게 봉사하고 진하게 헌신하고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서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죠.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예배가 엄청 많아요. 거기 다 드리면 진짜 믿음 좋으냐? 아닙니다. 자기 의예요. 결국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더 문제화됩니다. 한 사람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요. 건강하게. 매일같이 매순간 입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지 막 육신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그리고 교회 자랑. 여러분 너무 교회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최고. 저는요 전도하면서 교회 얘기 안 해요. 주본을 딱 전달할 때도 사람은 꼭 어떤 교회인지 본인이 보더라고. 저는요 맨 뒤에 나와 있는 전도지를 보이게 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꼭 읽으세요 하면은 꼭 돌리더라고. 어느 교회인지. 저는 저 입으로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냥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면 대답을 하죠.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최고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최고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단체 최고, 이것도 정말로 자기 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최고, 이것도 자기 의예요. 그러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를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예요. 할렐루야. 자, 또 상속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레로 노메오. 자, 후사가 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몇인가요? 이제 애들 40분. 아, 그래요? 이제 저는 결론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들으세요. 자, 클레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제비뽑기에 이긴 자, 기업 물을 자, 제비뽑기에 이긴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업을 물 후속자인데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클레로스,
주사위, 여러분 주사위 놀이 해봤죠? 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죠? 가장 높은 수가 8인가요? 7인가요? 8이죠? 6? 6인가요? 예. 네. 그 6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6 나옵니까?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죠? 철저한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마음대로 되지. 그리고 클라오, 부수다, 떼다. 결국, 한 덩어리 속에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거기서 상속자로 떼어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개체란 말이죠. 결국 같은 곳에서 나온 뽑힌 자고 상속자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남을 이길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완성될 교회, 완성될 메신저 되셔서 예수님의 새 집에 입성하시길 무한대로 주 예수와 마사이흐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루어주시라고 진짜 참된 교회요 참된 남은 자요 이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회파되어지고 사람들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연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온전한 일곱 교회가 되기 원하나이다. 온전한 일곱 사자들 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새집에 예수님의 세터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인생들 살아오십니다. 이방인들이 마십니다. 불신자들 마십니다. 기준의 신자들도 마십니다. 깨닫지 못한 자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 있습니다. 말씀 받지 못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와 이오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전인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도 사로잡아 주시고 251개국 세계정치 경제사회 문화시설 종교공익사회 국제적 확산을 해양미디어교육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들 렘넌트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긴자 위너들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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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만천구천사 총만해 보내주셔서 모든 연장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아버지의 로컬 속에 바라 속에 모든 연장 속에 어른들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축복 중에 축복 을 누리지 못하기는 가면 주의 시를 사탄하며 귀신들의 시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안하라 성령에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깨지고 오늘의 박시절이나 할지어다. 저 그릇 떨어져 영원히 모으도록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무한대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 교회 남은 자 이긴 자 진정한 완성되어질 일곱 교회 완성되어질 교회들 되게 하시고 완성되어질 사자들 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새집에 하나님의 새 집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1500여 미천도 종족들이 그리스도와 되게 하시고 저 그리스도가 모든 사회 전반에 지금 신랄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사로잡혀지게 하셔서 오직 언약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등극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완성되어질 교회와 남은 자와 이기는 자의 언약을 침노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영과 온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산업과 모든 자자 손손 대대로의 영역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